네, 전화 바꿨습니다. 둘 다 내 방으로 와. 예, 부장님. 기죽지 마라. 부장님. 똥개들 짖어도 귀찮은 가는 거야. 알지? 예, 부장님. 임 판사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멋있어서요. 뭐 뒤돌아가셨던 거 설정인가 하고. 아, 부장님 뒤통수가 정말 예쁘시더라고요. 참, 세상에는 안 좋은 타이밍에 안 좋은 인연도 생기나 봐. 해고 무효확인 원고 김다인? 설마 그 가슴털 사건 증인? 재판장님,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원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판례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입니다. 광고 1팀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했네요.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팀. 그 사건 이후로 SNS를 중심으로 저희 피고회사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. 원래 1팀 담당인 뷰티업계 광고 수주가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타격이 좀 있어가지고요.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진짜 말도 안 돼요.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용기를 낸 사람을. 본인 일은 그렇게 침착하더니. 진정해요, 박 판사.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? 뻔뻔한 가해자는 그렇게 감싸고 놀더니 힘들게 용기 낸 피해자한테는 바로 보복이에요? 법정의 진실을 가려봅시다. 나쁜 새끼들. 나쁜 새끼들. 아. 나쁜 새끼들. 나쁜 새끼들. 내가 나쁜 새끼다. 내가 나쁜 새끼다, 그래.